저기 누나, 혹시 냉장고에 있는 민트 초코 누나가 사온 거야? 근데 정말? 그걸 왜돈 주고 사 먹냐? 야, 입안의 상쾌함과 달달함을 동시에 만드는 민트 초코가 얼마나 맛있는지 넌 몰라서 묻는 거야? 치약 맛 나는 게 뭐가 좋다고? 민트가 치약 맛이 아니라 치약이 민트 맛인 거야. 치약도 인정한 민트를 무시하지 말아줄래? 그럴 바에 치약을 먹지. 그럼 애진작 치약을 먹지. 내가 그걸 왜돈 주고 사 먹냐? 그러니까 왜돈 주고 사 먹냐고. 민트 초코 먹은 만큼 치약 먹었으면 불소 과다 섭취로 죽어, 이 멍청아. 그럼 죽어. 진짜 나 말을 말자. 누나 그거 알아? 민트 초코는 어릴 때부터 양치 습관 안 들인 사람들이나 먹는 거래. 생각해봐. 보통 사람들은 민트 초코를 먹으면 치약 먹는 느낌이 들어 거부감이 생기는데 누나처럼 양치 안 하는 사람들은 양치 효과 나고 상쾌하니까 먹는 거 아니야? 고로 민트 초코 충들은 평소 구강이 더러울 확률이 매우 높아. 초딩 입맛인 놈들이 민트 초코를 까더라. 우리 초딩이야. 민트 초코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네 입맛이 이상한 거야, 초딩 입맛아. 우리 초딩이라니깐. 됐어, 이제 그만해 말 걸지 마라. 누나가 그러니까 요리를 못하는 거야. 입맛이 이상한데 요리가 맛있을 리가 없지.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 네가 너무 불쌍하다. 맛있는 걸 맛없다고 느끼는 뇌를 가져서 말이야. 뭐 암튼 냉장고에 있는 민트 초코는 내가 쓰레기통에 버릴게. 그만해라. 아, 누나 입속이 쓰레기통이라서 누나가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거였구나. 이게 보자보자하니까 너 지금 말다 했어? 다 했다 어쩔래. 아! 민트의 청량함과 초코의 달짝지근함이 합쳐진 궁극의 맛을 네가 알기나 해? 그딴 걸 내가 왜 알아. 아! 촘촘히 박혀서 바삭하고 달달한 초코칩과 삼킬 때 목까지 시원해지는 민트의 조합을 네가 알기나 하냐고!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알아. 민트 초코가 왜 그렇게 싫은 건데? 민트랑 초코가 섞인 게 싫은 거야? 아니면 민트가 싫은 거야? 둘 다!